자, 알약농장에 이제 또 새로운 이게 바다 콩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종류는 갯 쥐며느리예요. 바다 사는 갯 쥐며느리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콩벌레처럼 생겼죠. 자, 일단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자면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자, 보세요. 사이즈 보이시나요? 와, 진짜 큽니다. 와, 저는 이게 뭐 말로만 크다 크다 들었지 한 제가 예상한 크기는 한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와, 근데 진짜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자, 일단은 포장을 뜯어놓은 상태고요. 총 마리수는 한 20마리 정도 데려왔는데 애들이 발색이 진짜 다채롭습니다. 종류 막 다 같은 종류인데 색깔이 다 달라요. 얘 하얀이 이쁘다. 얘 애들이 막 진짜 색깔 패턴이 다양해서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커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저는 이 종류 사실 뭐 애완 가치가 있나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상 받고 나니까 눈 봐봐, 너무 귀여워요. 눈 보세요. 너무 귀여워. 와, 지금 이 종류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종인데 우리나라에서 잡은 종이에요 애초에. 너무 귀엽습니다. 일단은 세팅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바다 콩벌레 이 갯쥐며느리 사육장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살살 한 줌, 두 줌, 세 줌, 네 줌. 자, 일단 이 정도 깔아주시고요. 먹잇그릇 하나 묻어줍시다. 애들이 이 먹잇그릇을 이용해서 또 땅끝 이 아래에 땅굴 팔 수도 있고 그래요. 먹잇그릇이 너무 크죠? 아, 이거 먹잇그릇 작은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 버려놓은 거 안 보이네요. 원래 작은 먹잇그릇도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벌레를 많이 컸었으니까. 자, 일단 간단하게 즉석 세팅한 모습입니다. 이제 갯쥐며느리들 이사만 시키면 되겠죠? 자, 이렇게 봐야 더 잘 보일 것 같네요. 습기청급 봐. 그래서 이래야 애들이 땅굴을 팔 수 있다니까. 자, 일단 이제 개봉밥도. 어젯밤에 보니까 막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되게 귀엽더라고요. 인사해 갯쥐며느리. 안녕하세요. 너도 인사해. 안녕. 야, 얘 진짜 큽니다. 사이즈 보세요. 얘들 막 땅굴 파고 들어가는 속도 보세요. 와, 진짜 빠르다.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만 귀여워, 제 눈에만 귀여워 보이나요? 제 눈엔 얘들 완전 요정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잠깐 넘어가고 애들 밤에 나왔을 때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심한 새벽입니다. 지금 야심한 새벽에 깨서 일어나 보니까 애들이 다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네요. 좀 켜볼까? 강한 조명이 좀 놀라긴 하는데 애들이. 자, 그래도 전문 사육자한테 듣기로는 이 시간대가 되면은 강한 빛이 있어도 잘 숨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야? 다 숨네? 애들이 좀 만조나 이런 시간대에는 시간을 맞춰서 나오고 강한 빛이 있어도 잘 안 숨는다고 들었는데 숨네요. 아, 생각한 거 다르네. 일단은 제 깜빡 음악을 안 좋은 정도라서 일단은 다시 나오기까지 기다리고 빛을 안 켜야겠다. 근데 거의 맞네. 그래도 애들이 막 죽을 듯이 숨진 않네. 하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송송송송 땅굴이 뚫려 있습니다. 그쵸? 애들 재밌습니다. 이렇게 땅굴 이렇게 파는 것도 재밌고 일단 너무 습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불 끄고 다시 나오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3시간을 더 기다려가지고 애들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조명도 최소한으로 했고요. 한번 보시죠. 괜히 애들 또 들어올까봐 조심스러워지네요. 지금 얘는 뭐하냐? 지금 여기 밥그릇에 사료 조금씩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사료를 갉아먹겠고요. 보세요. 사료를 막 갉아먹고 있습니다. 혼자 먹이그릇을 찾아가지고 막 사료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나긋나긋한 게 애들이 도망갈까 무섭기도 하지만 가족들이 다 잘 시간이라 조용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겁먹어서 바로 숨네요. 아까 1차 촬영할 때 애들이 다 숨어버려서 물론 지금도 다 숨었습니다. 몇 마리 빼고. 여기 어린애도 있고요. 조그만 개치 한 마리 이렇게 잡아서 보여드리자면은, 자, 이런 모습입니다. 엄청 크죠? 아이고, 특유의 똘망똘망한 눈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마도 이렇게 넓고 너무 귀엽습니다. 얘도 이제 먹이그릇으로 넣어줬는데 아마 바로 도망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협을 받고 나서 먹이에 설마 눈이 가겠어요? 아마 바로 도망갈 겁니다. 뭐야? 네, 바로 도망갈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위협을 받고 먹이를 먹겠어요. 그나저나 얘는 지금 이 녀석은 진짜 대단합니다. 옆에서 빛을 비추든 옆에 애가 막 납치당해서 촬영당하고 오든 끝까지 밥만 먹고 있네요. 이런 애가 진짜 키울만 나은 녀석이죠. 겁없이 밥만 먹는 애들. 자, 빛 좀 비춰볼까요? 얘는 어찌 안 숨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빛을 강하게 비춰도 밥만 먹습니다. 자, 개찜의 날이들 또 새벽이 찾아와서 이렇게 촬영하러 왔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고요. 빛을 켜니까 또 파고들어가는 일도 있고, 해수젤리, 지금 보이는 젤리가 해수염 젤리인데 조금씩 먹긴 하는데 거의 먹진 않습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또 땅굴 파고 들어간 애도 있고요. 확대샷. 얘들이 얼굴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보세요. 눈 땡글땡글하고 엄청 귀엽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확대샷. 얘들 먹이로는 이거 가재농장 사료를 먹이고 있고요. 생각보다 얘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겁이 많아서 아마 지금 줘봤자 안 먹긴 할 거예요. 진짜 사료 떨어뜨려주니까 바로 먹네요. 보이시죠? 사료 먹는 거. 얘들이 몸도 굴빵하고 생각보다 목숨도 나오고 상당히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낮에는 못 본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렇게 땅굴 파고 노는 거 보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키우는 게. 지금 먹이 하나에 들고 저렇게 쟁탈전 벌이는 건가? 얘도 뭐 하는 거야, 이거. 너무 귀엽네. 막 뒤집어지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자. 일단은, 네, 이번 영상은 우리 바다의 요정, 갯쥐 며느리, 바다 콩벌레죠? 갯쥐 며느리 영상이었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게요.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랑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